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 항상 너무 어색하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내일 토일월에서 3일 동안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에요. 비록 뭐 짧은 연휴긴 해도 어쨌든 내일 여유롭게 일어나서 브런치로 이제 3일 연휴의 시작을 좀 여유롭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까 해가지고 과카몰리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제 맛이나 볼까 해가지고 앉아서 과자랑 그리고 아보카도랑 그리고 페리에를 따가지고 한 입 먹으니까 갑자기 너무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저희가 사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특히 이건 또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사건이 해결이 된 후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유 뭐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어쨌든 나는 내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 저의 이웃들과의 상황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짧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미국인이에요. 저희는 중국에서 신혼살림을 시작으로 해서 5년 차에 접어드는 한미 커플입니다. 제가 지난 하우스투어 영상에서 살짝 끝부분쯤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웃과의 상황을 사면초가예요. 저희 옆집도 하는 일이 한 번 있었고 저희 윗집은 굉장히 시끄러워서 저희 삶의 스트레스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엄청 스트레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되게 크게 와닿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할 일이긴 한데 옆집은 그냥 한몫 해프닝이 있었던 것 뿐이지 더 힘들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담배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이 밑에 집에서 나는 거예요. 이 옆집도 이상한데 윗집도 이상하고 플러스로 아래집까지 이제 담배를 피는 거죠. 그래서 설마 담배를 필까 하고 내려가 봤는데 진짜 그 계단 담배 재떨이에 그 꽁초가 한가득 그게 그냥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목욕탕 욕실 의자 같은 거랑 해서 계단에서 욕실 의자에 쪽을 앉으셔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시는 게 명확해진 거죠. 근데 이게 냄새가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계단에서 피시면 이 집 안까지 냄새가 들어오니까 제가 쪽지를 썼죠. 안녕하세요. 전 몇 호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이 담배 냄새가 저희 집까지 들어와서 제가 그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면 혹시 담배 냄새가 안 나는 다른 곳에 가서 피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중문으로 번역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영어랑 혹시 영어를 하시는 분이면 내 뜻이 더 잘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랑 중문이랑 프린트를 같이 해서 그 재떨이 발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주말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같이 영화를 보려고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소파에 앉았죠. 그래서 남편이 영화를 틀어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위에서 갑자기 또 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소리가 계속 지속됐는데 그게 더 심해진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시작으로 이제 아 이제부터 헬게이트가 열린다 라는 그 헬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약간 좀 짜증이 나 있던 상태인 게 이 영화를 노트북이랑 TV랑 연결을 시켜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 씨름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서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한테 짜증 났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 갑자기 대동이 안 되니까 아 짜증난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영화를 시작을 해서 보고 있는데 첫 10분도 안 돼서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짜증이 나니까 이게 시작하고 나서 쭉 갈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그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아이가 위에서 떠드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하고 좀 조용해 줄 수 있냐라고 문자를 보냈죠. 그 윗집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 밤 8시도 아직 안 됐다. 지금 아이들 게임하는 시간이다. 지금 이 시간에 떠드는 건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평생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밤 저녁 7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밤 10시 이후로는 남한테 전화나 문자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배웠고 저녁 7시 이후로는 좀 조용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우리 엄마가 좀 예민한 게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살던 저한테 애들이 막 쿵쿵 뛰는데 아직 8시 전이니까 괜찮다고 말을 하는 게 제 상식에는 그게 그 아내의 답변이 이해가 가는 답변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시끄러웠고 밤 8시가 지난 후에도 조용해지는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그래서 저도 그거는 네 기준이고, 그래 그러면은 8시 이후부터는 조용히 해달라, 그건 좀 지켜달라 라고서 문자를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문자로 뭐라고 했냐면 7시는 게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일반 생활소음인데 생활소음 갔다가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아니잖아. 쿵쿵 구구구구구 쿵쿵쿵쿵 이게 어떻게 발걸음이니? 그래서 내가 미안한데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뛰는 소리라, 그리고 네가 7시라고 하니까 그럼 8시부터는 조용히 해달라라고 했더니 지금 일단 조용하라고 시켰어. 지금은 조용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이 소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소음 테스트를 말하는 거야? 했더니 내 생각엔 애들이 놀면서 나는 소음은 괜찮다고 본다. 아까 우리 집 아이들 안 뛰었어. 그리고 우리 집에는 원래 애들 뛰어다니게 냅두는 집이 아니야. 아이가 가끔 달리기 같은 그런 큰 소음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오래가는 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절대 아이가 집에서 뛰어다니게 허락하지 않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라고 제가 메시지 보냈어요. 왜냐면 얼굴을 보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또 더군다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했더니 자기가 지금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집이 아닌데 애가 그러면은 위에서 뛴 건지 아닌 건지 어떻게 알고서는 나한테 지금 막 우리 얘기 안 뛰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난 지금 집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시끄러우면 그 이걸 기록을 해달라라고.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네가 말한 그 시간에 우리 애가 뛰었나 안 뛰었나 자기가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아 너무 화가 나는 거 그러는 것 같아서 나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줄 알았지. 그때가 아직 8시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얼굴 보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친척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래.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건지 이 윗집에 애 한 명이 친척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번역기 돌린 말이 나는 친척이 있으니 이해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다. 사실 중국에서 우리는 이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이들도 너 때문에 여러 번 혼났다. 서로 이해하길 바란다. 고향에 들어가 풍속을 따르다. 조금 예민하시네요. 이것도 행동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은 그 예의는 니네 나라 가서 차려라. 여기는 중국이니까 중국에 맞춰서 살라. 이런 뜻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여기는 중국이니까 밤늦게까지 계속 똑같은 소음이 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참아야 된다는 얘기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너무 바쁘고 밤 10시에 도착할 거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밤 10시에 도착해서 그때라도 얼굴 보고 얘기하자. 왜냐면 난 진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 만나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 촬영하면서 우리 우영우 찍으면서도 보면은 편집할 때마다 쿵쿵쿵쿵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마 헤드폰 끼고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주면서 너희가 뛴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시간이 있다.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저는 말을 하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문자로 너도 내 이웃의 흡연이 너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냐. 난 이 사람한테 이 밑에 집에서 흡연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 다 도나 봐요. 다 아는 사람들인가 보지. 내가 이 윗집 아내를 만난 것도 이 윗집 아내가 아래층 계단에서 자기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밑에 집이랑 윗집이랑 이 왕래가 되게 잦나 봐요. 서로 집 간에 놀러가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 나는 당신한테 이 밑에 집에 대한 담배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걸 왜 꺼내는 거냐 했더니 됐고 이 사람이 한 말 그대로 하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무리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부동산을 찾거나 우린 소유자야, 넌 세입자야, 나도 힘들 때가 있어, 나는 당신이 너무 불친절한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로는 자기가 남편이랑도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그 이웃들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싫으면 네가 부동산이랑 얘기해서 나가라 라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친절하다고 말을 하는 건 제가 무표정이면 되게 차갑다는 인상이라서 원래 잘 웃고 다녀야 하는데 사실 좋은 사람도 정말 많은데 지금 제 이웃에서 밑에 집에서 담배를 피고 위에 집에서 떠들고 그러니 내 이 뚱한 표정을 봤으면 내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왜냐면 제 남편은 항상 모두에게 웃고 하는 편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뛴 거라고? 그래서 이웃들이 작정하고 밑에선 담배를 피고 위에선 뛴 건가? 친절하지만 피해를 주는 것보다 굳이 친절하지 않아도 피해를 안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가 보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문자를 보낸 순간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얘는 대화가 안 되는 애구나.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선 참았는데 얘가 갑자기 그룹으로 해서 이 밑에 집 사람이랑 자기 남편이랑 내 남편이랑 그 처음에 제가 이것도 그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경인고대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서 한 1년 왔었다고 한국말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이유까지 해가지고 총 6명을 그 그룹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지정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너도 네 와이프 의견에 동의하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그룹방에다가 막 하는 말이 너 너무 예민하다. 생활소음은 생활소음인데 생활소음이 날 때마다 연락을 해서 조용히 하면 어떡하니? 나 진짜 정말 양심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서 진짜 한 50번 나면 한 번 얘기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내가 연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룹방을 만든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너를 단체로 까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정말 그 답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아예 씹었어요. 그 남편은 그 사람 문자 받자마자 바로 그 방에서 나와버리고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막 싫으면 네가 나가. 여긴 중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그룹방에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그 여자가 나한테 막 쏘댄 것뿐이야. 근데 이제 그 밑에 집 남자가 담배 피는 게 싫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고 있다. 근데 담배를 이제 피는 게 습관화가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 여자도 그 위에 집 여자가 한 말이 좀 과하다고 느꼈는지 나한테 너무 상처받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위아래 양옆집이 전부 다 아이가 있는 집이고 그리고 아이들 소음은 부모가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우는 표정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담배 피는 남자한테는 담배 냄새가 집안까지 들어오는데 다른 곳에서 피워준다니 고맙다라고 답변을 하고 아랫집에 한국말 할 줄 안다는 여자한테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라고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냥 그 채팅방에다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계속 볼 수 있겠어요.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소파에서 일어나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내 할 일을 했어요. 내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열이 계속 뻗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남편이 항상 지금까지 살면서 잘 자라고 말을 하고 뽀뽀를 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잠자리에 들 경우에 항상 그렇게 해주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문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야. 얘가 설마 지금 위에 집 여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내가 괜히 소란을 일으켜서 왜냐면 남편은 이웃들이랑 사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는데 나 때문에 망쳐서 그런가? 그것 때문에 속상했나? 싶은데 서운하고 살면서 처음이잖아요. 나한테 잘 자라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자버린 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나도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도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 한 지 지금 5년 차인데 처음으로 그렇게 이틀 동안 서로에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진짜 쎄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러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 오늘 확 이러고 오늘도 나한테 잘 자라는 말 안 할 거야? 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아무 말 안 하고 보는 거야. 지금 나한테 화난 거 알아. 근데 자기도 지금 이 윗집 여자처럼 내가 괜히 소란을 떴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괜히 유난을 떴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어봤지. 그랬더니 내가 화가 났던 건 네가 나한테 아무 말도 먼저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던 게 화가 났었다는 거야. 남편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름방학 때 아무데도 안 갔거든요. 근데 여름방학 시작하면서부터 제 유튜브 영상이 갑자기 조회수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쉬는 기간에도 그 루틴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할 일하고 너는 네 할 일하고 한 공간에 있어도 항상 서로 할 일을 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그래서 우영우를 보면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나랑 오랜만에 같이 오붓하게 영화를 보려고 했었는데 영화가 시작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영화 시작하는 지 10분 만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혼자 열받아가지고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와 버린 게 자기는 되게 속상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말하면서도 현기증이 나.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속상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같이 오붓하게 영화를 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미안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영화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라고 말을 했고 그때 서운한 내 감정을 막 얘기해봤자 사실 남편도 서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내 서운한 것만 얘기하기 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사건이 그렇게 지금 됐는데 자기네 이웃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아. 하지만 만약에 이 윗집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아 미안해 우리 아내가 너무 미안스럽지 네가 이해해줘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그렇게 말하면 나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줘 그랬더니 절대 그런 얘기 안 할 거를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 여자분 얘기만 들으면 진짜 나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갈 정도인데 밤 11시까지도 막 뭐 뛰고 그냥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뛰어. 그냥 뛰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평일에는 평일이라고 참았고 주말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우리가 주말 저녁이라도 내가 조용히 있고 싶어서 문자를 보낸 건데 그리고 내가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항상 끼고 있어요. 제가 낮에 일할 때도 이 위에 집이 약간 취미로 목공예 같은 걸 하시는지 드릴 소리도 엄청 자주 들리고 그 망치 소리도 엄청 자주 들리거든요. 근데 낮 동안의 시간에 누가 윗집에 소음을 컴플레인 할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걸 끼고 있거든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남편한테 나는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안 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파트 현관 앞에 쓰레기 안 넣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밤 8시 이후로는 조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그래도.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국은 많은 일이 있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전부 공감하실 텐데 내 나라가 아니면 나와 맞지 않는 그 나라의 문화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즘 정말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건 낯선 사람이거든요. 낯선 사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식당에 갔을 때 조용한 옆 테이블. 그냥 나와 같은 상식의 기준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낯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리워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남편이 다 알아. 그래. 이해해. 이해해. 그래서 남편한테 윗집 여자 봤을 때 자기는 그냥 언제나 평소처럼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해. 하지만 나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그런 어떠한 눈짓조차도 주지 마. 알겠지? 그랬을 때 알았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이 감정의 도유가 심하게 났던 일이고 어쨌든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다투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쿨하게 넘기겠어요.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사과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이 맞아. 나는 외국인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선의 내 나라가 아니야. 그쵸?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되게 상식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응답하라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제가 그거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을 때 그걸 틀어놓고서 봤던 거 그냥 또 보곤 했거든요. 그럼 남편은
막 덕선이랑 보라인가 막 싸우고 엄마가 막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이럴 때 계속 소리를 지잖아요. 아, 왜 언니 왜 그래? 이러면서 니네 조용히 안 그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 남편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는 거야. 소리 좀 낮추래.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왔을 때. 근데 여기 사람들은 아직 그 크게 예의를 벗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고 뭐 공고가 떠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상식에선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지. 내가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괜히 유난스러운 거야. 그리고 밤 8시 이후에 애들이 떠드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건 거야. 그래서 내가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게 내가 유단스러운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내가 미안하다, 네 말이 맞다 라고 한 편지랑 같이 주려고 비타민을 샀어요. 편지를 뭐라고 썼는지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이후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당신께서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제가 예민한 게 맞네요. 굳이 아셔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제 남편은 2020년 2월 중국에 어떠한 다른 외국 친구들보다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로부터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가족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번 여름에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중국의 이 코로나 정책이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격리 캠프 수용시설로 보내진다거나 격리 캠프가 상하이 락다운 됐을 때 걸린 사람들 다 끌어내서 그 커다란 그 체조 경기장 같은 데에다가 much more crowded facility behind me at all pretty basic here we got all these wash basins for doing laundry we got 9 shower stall here take a shower 아무튼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시설을 보내실까 봐도 겁이 났고 이제 다 아파트마다 다른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해외에 살다가 돌아와서 격리를 해야 할 때 저희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한 아파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어온 그리고 같은 곳을 갔던 커플일지라도 한 아파트에 한 명씩만 격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꼭 호텔에 가야 된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중국에 돌아온 친구들이 한 건 4일 동안 호텔 그리고 3일 동안 집 격리였으나 저희가 한국에 갈지 말지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7일 호텔, 7일 집이었어요. 그래서 총 2주 격리를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한 명은 호텔에 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총 2주간에 중국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게 싫어서 남편이 갈지 말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곤란함도 겪고 싶지 않았고 여름 동안에 그냥 집에 있기로 했어. 중국에 남기로 했을 때 그래도 중국의 다른 도시를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도시에서 아웃브레이크가 터졌고 내 친구들도 어떤 도시에 놀러 갔다가 2주 동안 체류되는 걸 보고 그냥 안 가기로 했어. 정말로 2주 동안 놀러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도시가 격리가 되는 바람에 비행기가 다 캔슬이 돼서 그 도시에 또 2주 동안 있어야 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우리는 집에 있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윗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 소음이 있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내가 예민했네. 이번 여름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노는 것도 불가능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감정의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저번 주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나는 네가 혹시 네 아이들이 더 뛰고 더 소음을 유발하게 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너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 게 민망할 정도로 정말 조용하더라. 그게 너무너무 고마워. 그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미안했고 우리가 중국에 살면서 정말 좋은 기억밖에 없었는데 이번 이 일도 나중에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재밌는 해프닝으로 너나 나한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비타민을 너 거랑 너 남편 거랑 너희 어머니 거를 샀어. 이거 먹고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주말에 약 비타민이 오는 대로 위에다가 얼굴 마주 보고 주기는 사실 좀 그렇고 이 현관에다가 걸고 오려고 하거든요. 얘기하니까 지금 또 울 것 같아. 여러분 진짜 한국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은 한국이에요. 한국 진짜. 사실 근데 층간소음은 어딜 가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근데 오히려 내가 이런 층간소음을 내 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일단 여기에는 가불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내가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을인 거야.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또 맞는 게 자기는 어느 사람들과도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알기로 여기 우시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남편이라는 학교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갈 일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럼 진짜 거기는 막 슈퍼카 전시장이거든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의 차들이 진짜 다 깔려 있어요. 부촌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런 곳인데 중국에서는 또 관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커넥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꼴 보기가 싫으면 연줄의 연줄을 통해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나를 추방을 안 시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남편은 이 순간적인 감정의 동요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안고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냥 아이고 지금 미친년이 그리고 넘어가면 끝일 일이긴 한데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 게 저는 해외에서 사는 것은 이거 진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한국이 대포라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해외에서 살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한국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갔을 때도 식당에 갔을 때 그 종업원이나 아니면은 그 머리 해주시는 분들이나 그 머리가 저는 최근에 미용실에 갔을 때도 머리를 하고 나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팁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이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잖아. 입만 열면 내가 외국 사람인 걸 아니까 나한테 어느 사람이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머리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근데 팁을 드렸어요. 왜냐? 나 말고 다음에 한국 사람인데 왔을 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런데 내가 이웃이랑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거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 생각을 해도 그냥 사실 이렇게 싸고 나서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며칠 동안.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저 진짜 한국 가고 싶어요. 업데이트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수다를 엄청 오래 떨었는데 편집이 어떻게 짧게 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 지금까지의 긴 수다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하우스톡하면서 이 윗집이랑 아래 옆집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저는 지금 중국에 산 지 한 12년째인데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좋은 분 많아요. 저희 집주인분만 해도 진짜 진짜 천사거든요. 천사. 한국에도 과연 내가 이런 집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시고 그러니 제 얘기만 듣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현재 상황 업데이트는 이렇습니다. 저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yeah.